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 사이에 위치한 심학산에 나왔습니다. 여기 심학산에 나오면 심학산 둘레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둘레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영상에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둘레길을 쭉 따라가면서 둘레길 등산 코스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등산파크TV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약 500m 정도 올라오면 교화 배수지가 있어요. 여기 배수지에서 심학산 둘레길 등산로가 시작이 되는 곳인데요. 여기 배수지 주변 전경을 영상에 담아보고 출발합니다. 배수지에 도착하면 심학산 둘레길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서 출발하면 약천서까지 쭉 갈 수 있는데 약천서 방향으로 둘레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 주변에 아름다운 철쭉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둘레길을 걷다 보면 숲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공기도 굉장히 맑고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둘레길을 가다 보면 이와 같이 큰 광고판이 있어요. 이 광고판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심학산 둘레길 배수지에서 출발해서 약천사, 수투바이, 대밭정자, 낙조전망대, 서울향기쉼터 한 바퀴 빙 돌면 6.8km.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약천사에 도착합니다. 배수지에서 약천사까지 왔어요. 배수지에서 출발하여 약천사에 도착했는데 약천사까지 거리는 약 1800m 정도 됩니다.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어요. 약천사 전경을 둘러보고 수투바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천사 전경을 둘러보고 수투바이 쪽으로 또 진행할 건데요. 여기서 직진해서 쭉 올라가면 심학산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왼쪽에서 계속 왔기 때문에 수투바이를 가려면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심학산 둘레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약천사에서 수투바이로 이어지는 길도 흙길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둘레길 걷기에 아주 편안하고 좋은 길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올라가는 길이
스투바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스투바이에 도착했어요. 예, 스투바이가 조그맣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약천사에서 650m 쉬엄쉬엄 왔는데 약 10분 걸렸어요. 바로 올라가면 등산로 정상인데 270m 둘레길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배밭정자까지 210m 남았는데 배밭정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투바이에서 배밭정자로 가는 길은 약간의 돌이 깔려 있는 길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흙으로 덮여 있어서 걷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둘레길이에요.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스투바이에서 배밭정자까지 왔어요. 배밭정자에 오면 이 정자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여기 밑으로 보면은 간단한 운동기구도 잘 시설되어 있어요. 둘레길 걷기가 좀 부족하면 여기서 체력단련을 좀 더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배밭정자를 지나가면 다음 목적지는 낙조대 전망대입니다. 낙조대 전망대를 향하여 둘레길을 계속 돌아갑니다. 낙조 전망대로 가는 둘레길 주변에도 숲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낙조대로 가는 둘레길도 약간의 바위와 흙길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오르막길만 올라가면 낙조 전망대가 나옵니다. 낙조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낙조대에서 바라본 한강입니다. 바로 밑에가 출판단지예요. 배밭정자에서 낙조 전망대까지 왔는데 거리는 약 500m 되네요. 다음은 이제 솔향기신터로 가겠습니다. 낙조 전망대에서 솔향기신터로 가는 길은 약간의 바위길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심학산 둘레길에 대부분의 길이 자연의 길로 되어 있는데 낙조 전망대 출발하자마자 데크 계단이 나옵니다. 심학산 둘레길에서 데크 계단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지나가는 이 길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데크 계단입니다. 솔향기 쉼터로 가고 있는데요. 둘레길 대부분이 흙길로 되어 있어서 걷기에 참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등산로 대부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로 되어 있어서 건강관리와 체력단련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등산로 둘레길 코스예요. 심학산 둘레길 좋은 점이 이 둘레길을 따라서 숲속길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둘레길에 한번 오시면 상당히 만족하실 거예요. 아직 안 와보신 분 계시면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만 돌아가면 솔향기 쉼터가 나옵니다.
솔량기 쉼터에 도착했어요. 낙조전망대에서 솔향기 쉼터까지 약 2km 됩니다. 약 40분 소요되었어요. 자, 그럼 솔향기 쉼터에서 배수지 광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향기 쉼터에서 배수지로 가는 코스는 좀 높낮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는 조금 힘을 들여서 운동하기 딱 좋은 코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배수지입니다. 배수지 도착하면 둘레길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배수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솔향기 쉼터에서 배수지 광장까지 약 1km 되더라고요. 1km 되는 거리를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어요. 자, 그럼 주차장으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심학산 둘레길 한 바퀴 돌아보고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약 6.8km 되는데 쉬엄쉬엄 돌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빨리 돌면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코스예요. 돌다 보면 심학산에 숲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상쾌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고 심학산 한 바퀴 빙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산 파크TV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